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. 옛날 사람이라 의무적으로 또 배워오고 어렸을 때부터 인성을 또 배운 게또 그렇게 엄마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렇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한 20년 무속인을 하다 보니까 차남인데 장남 역할을 하는 자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형이 제대로 못하고 또 동생이 맨날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 건사도 동생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이 모신다고 하는데 못 모신다고 하니까 동생이 모셔야 돼요. 상황이. 그런데 모셔도 될까요? 100% 모셔도 돼요. 그럴 상황에선. 그렇지만 형이 잘났는데 안 모신다 그래. 그거는 좀 능력이 되는데 안 모시는 건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뭐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동생이라도 부모님 제사를 꼭 지내는데 형이 안 지내겠다 그러면 형한테 가서 그러면 내가 다 차릴 테니까 형 나는 시켜요. 형님 제가 다 차리고 준비할게요. 형님네 집에서 딱한 번만 마지막으로 지내게 해주세요. 해서 제사를 거기서 지내서 지내고 다시 거기서 쌀을 가지고 오고 다 그릇이랑 재기랑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다음에는 어디 어디로 오셔서 제사밥을 해드릴게요. 라고 내집 주소를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그렇게 해서 모셔와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우님이 지내는 게. 근데 덕을 봤어요.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20년 동안 뭐 손님을 한두 명 모셨겠어요? 그런데 한 3, 40집이 제수를 보고 있어요. 지금도. 장남이 제사를 안 모셔드리고 차남이 제사를 봐요. 부모님들이 조금 베풀어 주시는 게 그래도 차남한테 조금 더 덕을 더. 그러지 않을까요 싶어요. 왜냐하면 꼭 바래서가 아니라 사람도 먹으면 뱉는데 귀신이라고 먹고 안 뱉겠어요? 차라리 안 먹으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효도를 조금 더 한다고 생각. 그럼요. 네네. 근데 이게 있어요. 장남이 제사를 지내려 그러면 희한하게 부딪히는 집이 있어. 제사 며칠 전에부터 티격이 되고 쌈박질을 하고 제사를 갖고 입에 올술 오른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안 모셔주는 게 좋아요. 바로 동생한테 주든지 어떻게든 제사 조상에서 안 먹겠다 소리야. 희한하게 그렇게 부딪히는 집이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수예요. 제사를 지내느니 안 지내느니. 그래서 제가 볼땐 그럴 때는 빨리 아우님이 모셔가든지, 예, 그게 낫지 않을까. 제가 이제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라서 안 지내는 건안 돼요. 저는 하다못해 내가 아파도 퇴원을 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고 다리 기부스를 해고 그래도 나는 제사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. 또 신을 모시기 전에도 제사라면 저는 아주 절성으로 지냈던 사람이라 그거는 좀 그래도 내가 못 지낼 것 같으면 난내 동생이라도 줄것 같아요.